현빈조 씨는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의 아내인데 세자가 10살이 오절하자 연상녀 현빈은 14살의 과부가 됩니다. 시아버지 영조는 자식 중 현빈만큼 내 마음 아는 이 없다며 무척이나 아끼며 중궁전보다 예산도 더 많이 주는데 신하들은 예법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현빈조 씨는 심성이 고왔으며 부자관계 좋지 않았던 사도세자에게 잘해 세자도 형수를 마음적으로 의지했다는데 안타깝게도 현빈은 35살 나이로 요절합니다. 영조는 현빈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며 빈소에 친히 들리는데 그곳에서 현빈을 모셨던 궁녀가 눈에 들어 승은을 내리니 이 궁녀가 훗날 사도세자 모함했다 정조에게 사사당한 숙이 문씨입니다. 현빈조 씨는 사후 남편 효장세자의 묘에 합장되었고 영조가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키며 자동으로 정조의 양어머니가 됩니다.